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한 줌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거나 땅 속에 묻혀 흙으로 되돌아가지만 영혼은 살아서 우주에 떠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이다. 해설. 한 여인이 석가모니를 찾아와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의 아들을 살려줄 테니 조건이 있다. 지금 당장 마을로 가서 과거 이래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을 알아오라. 여인은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석가모니의 말씀을 듣고 기쁜 나머지 그 길로 죽은 자가 없는 집을 샅샅이 찾아 나섰지만 그런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인간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바함경에 나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석가모니가 여인에게 일러주고자 한 것은 누구나 죽음을 겪게 되며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에 슬픔에만 빠지지 말고 초연하게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며 슬픔은 산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추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지금의 불교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승가는 어떻습니까? 삶과 죽음을 하나의 윤회의 사슬로 보고 이것을 끊기 위해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생의 탄생과 죽음을 공으로 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 이치를 바르게 깨치고 나면 인간에게 윤회는 없고 한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상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있는 것이며 창조이기에 죽은 영혼은 태양 속에서 터져나오는 광명의 빛을 받아 언젠가는 육신을 받아 환생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산자들도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